카메라 있으면 어디로 돼요? 얼핏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사기성에 가까운 관리규약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해서 임원 둘하고 조폭 같은 덩치 큰 놈을 세 사람이 나를 불러내서 협박하고 말 그대로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크게 만약에 그게 돼갖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이 책임질 건가요? 누가 책임지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과 노동 환경이 폭로화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위태롭게 일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56명의 경비원들 중 절반이 넘는 30명이나 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럴 수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2,9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의 한 경비원은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경비원 감원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 대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입주자 대표들이 니네들 책임질 수 있냐.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경비원이 쓰러지면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냐. 지난 7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경비원 감축안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개정안에 전체의 60.5%인 1,762세대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저희 동 앞에 경비원 아저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규약 개정안에 그 문구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관리규약 개정안에 감원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용어 수정만 돼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이건 약간 사기성에 가까운 관리규약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해서 40페이지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입니다. 6조에 보면 경비원을 56명에서 26명으로 감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고란에는 감원이란 표기 대신 용어 수정이라고 돼 있어 명칭만 바뀌는 것처럼 혼선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내용에는 제가 확실하게는 몰랐었어요. 그냥 그 왜냐면 제가 조금 온라인에 조금 저기 한 편이라 아이들이 이제 해준 상태였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입주민들은 경비원 감원을 단독 안건으로 한 주민 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761세대 그리고 그 뒤로도 9세대 정도 들어서 약 770세대가 보내주신 거예요. 좀 감동이었죠. 수기로 쓰신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주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경비원도 과족이기는 하잖아요.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니 아파트처럼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또 쉽지 일반하면 누구랑 다 같이 지낼 수 있는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비원 감원 관련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찬성표를 강요했다는 입주민들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여 명 정도가 저한테 증언해 주셔가지고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선거관리위원 측에서는 위원장 말로는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국적 이슈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얘기하는데. 입주민과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는 공정한 투표 절차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면담 시간인데 시간 때가 되세요? 아니, 연담에 카메라를 대고 면담하고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카메라 있으시면 어디 오세요?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네네. 그렇지 않아요? 일정 이상도 되네, 그러면. 저는 성관계하고만 연단 신청을 한 것일 때 왜 외부인하고 같이 오신지. 아니, 그리고 지금 주체가 제가 볼 때는 거꾸로예요. 그쪽이 주체시고, 우리 이쯤에는, 저기 동조에서 하시는 느낌이에요. 관리사무소의 요구로 경비원 관련 시민단체 측은 면담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비원 감원에 대한 문제는 경비원 입장만 생각해서 일자리만을 지켜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도 상생하고 그리고 입주민들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작진은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뭐 그 부분 관련해서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감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감원의 사유로 8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들었습니다. 관리비 감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게 주자 대표회의의 설명인데 실제 이것이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대별로 실제 감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차단기 설치라든가 안전과 환경 관리로 인해서 다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안전과 아파트 관리 문제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경비원들이 아파트 곳곳에서 교통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절반 이상 감원되면 지금처럼 원활하게 교통지도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30명 감원을 하면 저쪽에 못 보잖아요. 저기 예를 들어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미끄러운데 내려오다가 아니면 퇴근하시는 분들 올라가다가 또 지하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좀 진짜 경목 현상이 일어나가 저쪽에는 개인적인 차량도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뭐 그런 거를 만약에 인력을 감축을 시킨다 그러면 그걸 커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안전과 효율 그 사이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효율을 우선시해 경비원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대전의 경비원 수는 141명 줄었으며 경비원을 감원한 아파트는 47곳, 그중 10명 이상 감원한 아파트도 6곳에 달합니다. 지금 계속 경비노동자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대부분 이제 경비노동자분들이 이제 그런 고용 불안이나 아무래도 이제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호소를 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용역회사나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원이나 이런 불안 요인들 때문에 자기 처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규모 감원이 예고돼 경비원들이 불안에 떠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94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작년 10월 경비원들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명에서 4명으로 경비원을 또다시 줄인다는 안건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8월 19일 날 이렇게 했다. 그럼 나는 8월 19일 날 이렇게 공고 붙인 게 모르는데 휴가 갔다 온 그 다음 날 21일 날 출근했더니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여기 10명으로 5명의 세동 관리를 하는데 현재 4명으로 줄이면 2명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22년 된 아파트인데 자동 차단기가 없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후문, 정문. 그럼 차량이 여기 차량인지 외부 차량인지 어떻게 관리되겠어요? 2명이 7개 동을 7.5동을 순찰을 한다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은 거죠. 10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관리원 2명을 더 충원해 6명에게 15개 동을 맡긴다는 건데요. 격일제 근무를 고려하면 결국 3명이 15개 동을 관리하게 됩니다.
퇴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강제 퇴사하라는 거하고 똑같고, 전보 발령도 아니고 무슨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법이 어딨냐. 이것은 도저히 그 주민이 다시 투표를 하면 분명히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건 불법이다, 편법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최근 경비원은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비 용역업체가 본인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각 공단에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해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경비업체는 부당 공제액을 환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는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부당 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38만 6천은 다 돌려주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고 왜 반영 안 시키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9월달 됐어요. 부당한 공제에 대한 항의는 퇴사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9월 5일 날 세 사람 임원 둘하고 조폭 같은 덩치 큰 놈을 세 사람이 나를 불러내서 협박하고 직장 말 그대로 직장 괴롭힘을 당하죠. 9월 말에 시한부를 줄 테니 그만둬라. 지난해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노동자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추가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동대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저께는 좀 날씨가 더웠어요. 낮에는 더워가지고 벗어놓고 일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했더니 자기네 경비는 긴팔 입고 일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름에도 그렇게 합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일한대요. 아파트가 명품이 되려면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좋으면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마른 걸레를 쥐어 짜는 듯한 느낌입니다. 문제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에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취업은 어렵고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만연한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용역업체에서는 1년 미만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초단기 계약의 문제는 입주민을 위한 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의 불안, 고용 불안을 부추기면서 일에 대한 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단기 계약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비롯해서 대전의 지역구에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는, 아니면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에 맞게 진행될 수 있어서 고용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시민들이 직접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대덕구 첫 주민 발안 조례를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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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에서는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조례 개정 청구가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요. 대덕구민 2,82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조례 개정안에는 고용 불안과 노동환경 개선의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많은 사람이 다 노동자들이고 또 노동자의 자식이고 이런 부분인데, 현실에서는 노동자 하면 뭔가 어떤 세력, 뭐 그들 이렇게 있죠. 보편화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비노동자 조례 발안에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들의 아버지면서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들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냥 내 이웃이고 협력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경비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며 상생을 위한 고민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핍박받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똑같더라고요. 입주 대표회에 많이들 참여해서 좀 더 좋은 아파트 만들자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현재 대전에서는 35만 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천여 명의 경비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삶의 공간 어딘가에서 경비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숨죽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경비원들과 계약을 맺는 주체는 실사용자인 입주자 대표들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나 경비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잡한 해고 절차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관련 제도의 법제화로 경비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현지인은 지역의 청년 여성 활동가로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역에서 여성주의를 한다는 게 되게 눈에 안 띄어요. 비슷한 활동을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조명도 훨씬 많이 받고 불려갈 때도 많고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거나 내가 뿌듯함을 챙기는 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지역에도 여성들이 살고 있고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 여성 활동가 공연화입니다. 혹시 어디 지금 가시는 건지? 아, 지금 대전 지방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방법원 가신 거예요? 매주 아니면 뭐 매일 이런 성폭행이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재판이 열릴 때 이렇게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것이 좀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분 가족분들도 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반대로 이제 성범죄자의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범죄자분들이 다 같이 방청을 와서 가해자의 편이 돼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피해자분의 편이 돼주기 위해서 좀 일반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곳에 와서 같이 앉아 있어야 드려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가는 거여서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관련 재판들이 있었는데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이제 여러 건 있었고요. 네 건 정도 있었고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사건도 있었고 강간상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되게 범죄의 그 경향이 악랄하고 나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 연인 사이지만 뭐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2년 6개월이었고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협박을 했는데 1년 살고 나와서 다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페미니즘이 불편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기성 문화? 원래 존재했던 문화를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미러링이라고 해서 여성 혐오 표현을 반대로 보여주는 남성 혐오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페미니즘 하면 남성 혐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성도 어떤 가부장제나 남성의 시선 아닌 여성끼리의 시선만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때는 뭐 술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학생회 활동 진짜 많이 하고 과방에 계속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죠. 우리나라 되게 그게 심하잖아요. 뭐 19살에는 꼭 재수하면 실패자야. 진짜 20살에는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뭐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여자들은 또 뭐 23살, 24살 되면은 1, 2년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고 취직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기나 엄마 돼. 이게 쫙 정해져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3살이면 뭐 뒷방 할머니다. 뭐 남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25살 넘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굉장히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남들이 정해놓은 어떤 여성의 일반적인 삶의 순서 그중에 내가 한 가지를 틀렸다 뭔가 엇나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랑 여성의 삶은 꼭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여성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아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다 오히려 저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16년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있어서 시청역 앞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금, 토, 일 동안 포스트잇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누가 그 장소를 훼손해서 다 떼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에서 지역에서 여성주의 하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다고 그 홍보 현수막을 달았는데 칼로 가운데로 그 현수막을 찢고 갔어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니까 본 사람이 있으면 좀 말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그게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그 여성주의 하는 건 좋은데 그 너네들끼리 조용히 하면 안 되겠어? 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제 좋아요가 107개가 달렸더라고요. 여성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하더라도 너네들끼리 조용히 해라 라고 대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게 얼마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입니다. 여성과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던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가족 청소년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이 있었죠.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대전시가 성평등한 도시다 해서 잘 운영이 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없앴죠. 아쉬운 거는 성인지 정책이라는 게 여성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이게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들이 주로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에서 했던 일인데 이제 없어지면 성별이 적용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없으니까 남성들에게도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성들만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65점이었는데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 이후로는 한 28점? 65점이라고 한 이유는 그래도 역시 공직사회 그리고 그런 시청이나 이런 조직 안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바꿔나가야 하고 100대 70에서 100대 100으로 바로 만드는 것을 시청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65점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고 28점을 준 이유는 막해도 나오는 점수가 28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와 여당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정부가 오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젠더 관점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받은 이 배지도 여성가족부에서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성평등한 문화 기획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범죄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젠더 관점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가 좀 너무 이슈 대응식으로만 이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외국에는 여성학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석박사 과정도 있다는데 어쨌든 인정받은 학문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제 학문이 제가 배운 학문이 너무 재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꼭 페미니즘을 해라, 여성 운동을 해라 라기보다는 어떤 여성이 구조적 차별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의 문제라서 생긴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발표했고 대전시는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앞으로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젠더 갈등이라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남녀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에너지가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를 반대하며 주민들이 재투표를 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눈을 뜨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들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는 우리 사회를 더디게나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